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스님이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덕문스님은 정광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찾아 초코 찹쌀떡 선물 세트 350여 개를 전하며 학생들의 좋은 성적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뭐큰 어려움 없이 그 좋은 성적으로 또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선생님들 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이 또 미래가 전부 수능 시험으로 전부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화엄사 국장단 스님들을 비롯해 이동배 정광고 교장, 정병수 교감, 교직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정광고는 광주 지역 유일의 불교 종립 학교로 부처님 자비 사상을 건화 기념으로 역사와 전통을 겸비한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